현재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남부지방과 동해안지방에서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15호 태풍 고니는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25일경에 부산 동남동쪽 부근 약 14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23시를 기해서 제주 산간에서는 태풍 경보로 확대되겠고요.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와 제주도 앞바다,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는 태풍 주의보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호우주의보가, 전라남도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해서부 전해상과 남해동부 앞바다, 동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보지역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 예약은 많은 곳,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서부와 전남 남해안 지방에서는 15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그 밖의 지방에서도 10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